고산족 마을인 파록 마을에 들어서자 나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물소다. 물소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가축들이 마을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면서 아이들의 훌륭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그 모습이 신기하고 귀여워 한참을 지켜보는데 한 꼬마가 다가와 내게 무언가를 건넨다. 앵두처럼 작고 빨간 열매다. 먹는다. 주면 무조건 먹어라. 낯선 곳에서 친구를 사귀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데 마을이 너무 조용하다. 이따금씩 아이들만 왔다 갔다. 일단 개구쟁이 녀석들을 쫓아가 보기로 했다. 그곳엔 무슨 행사라도 열리는지 푸농족 사람들은 모두 모인 듯했다. 나이든 푸농족의 치아는 까만데 생담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넥타이 마냥 무언가를 목에 걸고 있는데 새총이다. 뒷마당으로 가자. 이번엔 동물들 총출동이다. 돼지에 강아지 거위까지 모두가 어린 새끼들이다. 갑자기 모두들 주문을 외며 맑은 액체에 나뭇가지를 담그는데 푸농족의 전통술이라고 한다. 긴 빨대를 돌려가며 마시는데 썩 맛있는 표정은 아니다. 친구가 되려면 거절하지 마라. 낯선 여행자의 약점이다. 연한 막걸리 맛이 났다. 이번엔 동물의 머리에 밥까지 붙이고 도대체 무슨 의식인지 살짝 겁이 났다. 하지만 궁금증은 이내 풀렸다. 새끼 동물들의 피를 모으는 의식. 동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푸농족에게 이 피는 부적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잠시 후 젊은 남녀 한 쌍이 나오자 준비한 술과 피를 섞고 더욱 격렬한 기도를 한다. 그제야 나는 이 모든 의식이 푸농족의 결혼식임을 알 수 있었다. 하객들은 나무로 된 작은 문을 통과하는데 신랑은 하객들의 신발에 동물들의 피를 뿌리고 신부는 침을 뱉은 항아리에 술과 피를 묻히고 주문을 웬다. 신부의 기도가 병을 고친다고 믿는 푸농족은 항아리의 아픈 부위를 갖다 대곤 한다. 물론 모두가 믿는 것 같진 않다. 아이는 저항해보지만 엄마를 이길 순 없는 법. 물론 여행자인 나는 저항도 못해보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했다.
이제 결혼식에 진짜 재물을 바쳐야 할 시간. 특히 무게가 1톤이 넘는 물소를 잡는 일은 만만치가 않다. 야생에 가까운 물소와 노련한 푸농족의 한판 승부. 30분에 걸친 힘겨운 줄다리기는 푸농족의 승리로 끝났다. 물소가 쓰러지자 신부 가족은 죽은 소를 위해 담요를 덮어주고 흰색 실타래까지 넣어준다. 동물들의 해체 작업이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몰려든다. 바로 작은 고기 덩어리나 부산물들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적은 양이지만 사람들 사이엔 행복한 웃음이 번진다. 이날 잡은 소만 두 마리, 돼지에 닭까지 400명의 마을 주민 모두가 먹을 거라고 한다. 커다란 솥도 서너 개씩 걸리고 본격적인 음식 준비에 들어가는데 잔치 음식은 내일에야 맛볼 수 있단다. 사흘 동안 치러지는 캄보디아 결혼식의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 아쉬움을 달래주듯 마당 한쪽에선 조촐한 바비큐 파티가 열렸는데 노릇노릇 익은 고기의 정체가 알듯 말듯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물소 쓸개로 만든 양념장까지 준비하고 가축을 잡은 일꾼을 위한 자리라고 했다. 후한 캄보디아 인심 덕분에 떡하니 자리 잡고 보니 이번엔 캄보디아 소주다. 무슨 음료수 마냥 비닐에 넣어 파는데 알코올 도수가 무려 35도라고 한다. 냄새는 강하고 맛은 독했다.